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아, 이거 처리할 일이 하도 많아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책임감이 없거든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병원이 안 들어갈 정도예요. 아, 한때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켰듯이 이 한강병원은 이 강대종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시간 뺏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가실까? 아, 이제 가시죠. 와, 강대강. 자네 어디 가나? 네? 아, 저 부인인가? 네? 아, 아닙니다. 아니 뭐야? 아, 그러니까 후배입니다. 후배. 안녕하세요. 방향이 어디지? 같은 방향이면 내가 태워다 주지. 아, 아닙니다. 저 그만. 저 방향이 좀 틀려서. 자, 가시죠. 이건 우리 간호사들의 사기 문제라고요. 딱드가 우리 상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처지에 그렇게 반말을 하면 우리 뭐가 되냐고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제가 확실히 주의해 주겠습니다. 네. 아, 들어와요. 부르셨습니까? 저 그럼. 네. 자네 뭐 하는 친구야? 예? 내가 이 친구 사람을 잘못 봤구만. 잘한다고 칭찬을 했더니 그게 아니잖아. 아니 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이거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걸 답안이라고 썼어? 자네가 6명 중에 꼴찌야 꼴찌. 각도를 1년 차보다 못하면 무슨 권위가 쓰겠어? 아니 저 그건 제가 그 치프의 임무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모자라서. 치프라니? 누가 자네들을 치프래? 예? 그 이 친구 정말 안 되겠구만. 아니 시키지도 않은 지프를 자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반말하는 버릇은 어려웠어. 일을 그따위로 하려면은 당장 떼쳐. 조금만 더 조이면 우리 계획대로 되겠어. 흥분하지 마.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니까. 저 3단계 시도는 언제 할까요? 몰아붙인 김에 끝장을 보죠. 아니야, 아니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는 문대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요. 저 혼자 느끼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휴. 아니 다들 뭐해? 응? 나가자고. 내가 오늘 술 한잔 살 테니까. 아 이거 술이라도 퍼야지. 이거 열 뻗쳐서 못 살겠네 진짜. 야, 지도자의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 안 나갈 거야? 예, 우리는 컨퍼런스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정리할 차트도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거 깎고도 부족해요. 요새는 정말 잠잘 시간도 없다고요. 됐어! 어땠어요? 역시 연금
부조리 그게 최고입니다. 아, 나도 한때 의대 연극부에서 연극을 했거든요. 이오네스쿠의 대머리 여가수 샘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내가 주연으로 무대에 올랐던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아, 고도! 고도는 언제 오는가? 그런 대사가 있나요? 네? 아니면 지금 제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한테 고도는 미지의 여인이죠. 나를 구원해 줄 베아트리체 같은 여인. 어쩜 감성이 그렇게 풍부하세요? 전 정말 선생님같이 멋진 분을 만나 뵐 줄 몰랐어요.